네, 여러분 다음 문법을 보겠습니다. 102족을 같이 보세요. 102족을 같이 보세요. 네, 백이족 아뒀으면 좋겠다. 아뒀으면 좋겠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그림을 같이 보세요. 자, 이 학생은 시험을 보고 있어요. 아, 어려워. 네, 시험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시험이 어려우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시험이 어려우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자, 어떤 학생은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어. 네.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어. 어떤 학생은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어요?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네. 어떤 학생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네. 이 문장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절대로 없는 문장입니다. 네, 그냥 예로 하는 것입니다. 네, 시험이 쉬웠으면 좋겠어.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네,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고 싶지만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쉬웠으면 좋겠어. 끝났으면 좋겠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 이것들은 다 학생의 소망, 이 학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무슨 뜻일까요? 소망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네.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편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좋겠어요의 뜻을 더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의 책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학교 여자가 말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자가 책이 별로 없어요.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했어요. 남자가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자가 책이 별로 없어요. 말했습니다. 남자가 책이 많아요. 많아요? 책이? 아니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남자가 네, 바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뒀으면의 뜻을 이 의미를 같이 볼게요. 아뒀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씁니다. 소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씁니다. 네, 형태를 보면 아뒀으면 좋겠다는 동사, 형용사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동사 경우 자다 잤으면 좋겠다, 먹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상관없어요.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다 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거를 바꾸고 잤으면, 먹었으면. 네. 형용사 쉽다,
쉬웠으면 좋겠다. 쉽다. 비읍이 있어요.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아어요 배웠어요. 쉬워요. 그리고 아어요 과거도 배웠어요. 쉬웠어요. 그래서 she was at odd. she was 쓰면 좋겠어요. she was 으면 좋겠어요. 붙이면 돼요. 있다 없다. 과거 있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없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씁니다. 이다 아니다. 학생이에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학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형태를 봤습니다. 예를 더 보면 A하고 B가 대화하고 있어요. A. 학교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네,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B. 쉬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짧다. 선생님 잘못 썼습니다. 쉬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쉬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시간이 짧아요. 하지만 쉬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네. 지금은 시간이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미 학생이 이런 점을 바라고 있어요. 다음 예문을 보면 A.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B. 학생인 것 같아요. B.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숙제가 금요일에도 숙제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께 부탁해요. 어떻게? 금요일에는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을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은 대화 아니고 문장을 같이 보세요. 저는 노래를 잘못 불러요. 네, 지금, 현재, 현실에는 저는 노래를 잘못 불러요. 노래를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내일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비가 와요.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바람을 말하고 있어요.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더 같이 볼게요. 연습일.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빨리 오다 단어가 있어요. 네. 고향에서 부모님, 빨리 오다. 자, 예를 보면 고향에서 부모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고향에서 조사를 붙고 부모님이 빨리 오다. 빨리 오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고향에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프놈펜에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네, 부모님이 오면 또 돈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2번.
동생하고 청소를 도와주다 단어가 있어요. 동생이 청소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생은 청소, 동생은 청소 잘해요. 여러분, 동생은. 그래서 여러분은 동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청소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다, 도와줬으면. 다음 단어는 한국하고 살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살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연습 2. 연습 2. 자, 1번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생이 있다. 단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A. 형제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형제 아세요? 형제? 형제는, 여러분, 형제는, 예를 들면, 언니, 오빠, 여자이면, 형제, 여자의 형제는, 언니, 오빠, 동생 등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형제는, 누나, 형, 동생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몇 명이에요? 미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예요. 동생이 있다. 그러면 at 없으면 같이 쓰면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2번. 학교 식당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싸요. 그래서 좀 싸다.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음식이 너좀 비싸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좀더 샀으면 좋겠어요. 다음 연습 3번. 에, 춤잘 추세요? 미, 저는 춤잘못 춰요. 춤잘못 춰요. 네, 계속 치읓치읓 하니까 춤잘못 춰요. 아니에요. 저는 춤잘못 춰요. 저는 춤잘못 춰요. 춤잘 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못 춰요. 잘 췄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있어요. 4번. A.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오늘 날씨가 춥지요.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좋아요? 네. 내일은 단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쓸수 있습니다. 네, 연습 1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5번이네요. 5번. 오케이. 5번을 같이 보세요. 5번.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지요? 여러분, 편리하다 알아요? 편리하다는, 살기 편하다? 네. 편리하다, 편하다. 네.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지요? 네. 편리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좀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시끄러워요.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상황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더 좋고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있어요.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있을 때 얻었으면 좋겠어요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요. 책의 102쪽을 보면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사항을 써 보세요. 예를 들면 수업에 대한 희망. 자, 수업 시간에 크메르어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랄 수 있지만 그렇게 할수 없어요. 수업 시간에 크메르어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어 연습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의 바람을 쓸수 있습니다. 네, 써 보세요. 수업 시간에 크메르어로 말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업이 일찍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은 3개, 3문장, 숙제 3문장, 시험 3문장, 반 친구 3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숙제를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10분 쉬고 또 이따가 다음 문법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